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한국은 1987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해 EDCF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운영되는데 그동안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가장 많이 승인해준 국가는 어디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몽골입니다. 한국은 1987년 이후 몽골의 누적액 기준 9,330억 원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2,240억 원 수준이고 대출 잔액은 1,840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몽골에서는 이러한 자금을 활용해 1992년 주사기 공장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통신망 현대화 사업, 시외버스 교체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대화 사업 등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위는 에티오피아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이기도 한 에티오피아는 한국으로부터 1987년 이후 누적액 기준 9,630억 원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약 3,170억 원, 대출 잔액은 약 3,16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2011년 수르타 게브라구라차 전력망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향후 계획 사업으로는 지하수 관계 및 농촌 개발 사업,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 등이 있습니다. 8위는 탄자니아입니다. 누적액 기준 한국이 탄자니아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9,980억 원 이상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5,35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체 6위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대출 잔액도 5,3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5위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지원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승인됐는데 그해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사업, 송전망 확충사업, 의과대학 병원사업, 상수도 확충사업 등이 전개됐습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도 다수인데 변전소 건설사업,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위는 미얀마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이 미얀마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조 원을 넘어선 1조 3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총 16건 사업에 대한 승인이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3,230억 원 정도였고 대출 잔액은 2,69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992년부터 승인된 미얀마의 지원은 전화 통신망 확충 사업이 최초였습니다. 이후 송배정망 확충 사업, 철도 구매 사업, IT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 미얀마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입찰 예정 사업에는 운하 개선 사업, 가스 수송망 효율화 증대 사업 등이 확인됐습니다. 6위는 스리랑카입니다. 한국이 스리랑카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총 30건 사업에 1조 48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5,500억 원을 넘어섰고 대출 잔액은 3,950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을까요? 1990년 콜롬보 골간 도로 개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병원 시설 개선 사업, 공무원 주택 건설 사업, 행정단지 건설 사업, 상수도 개발 사업 등이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후 향후에는 중등교육 ICT 허브 구축 사업을 비롯해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승인한 누적액 기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조 2,07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4,920억 원 정도였고 대출 잔액은 3,58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기금이 조성되던 해인 1987년부터 인도네시아 일을 승인했는데 그해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최초의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병원 개선 사업,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 사업, 댐 건설 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는 농업관계시설 개선 사업, 정보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위는 필리핀입니다. 누적액 기준 한국이 필리핀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2건 사업에 대한 1조 4,22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6,310억 원 정도가 집행액으로 기록됐고 5,820억 원이 대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부터 승인된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최초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 그 시작이었는데 이후 송전설비 확충 사업, 공항 개발 사업, 해안도로 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현재 계획된 예정 사업은 해상교통 안전 개선 사업과 세보 신항만 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3위는 캄보디아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이 캄보디아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31개 사업에 대한 1조 4,78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6,540억 원 정도였고 대출 잔액은 5,890억 원을 약간 상회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지원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업은 2001년 행정전산망 구축 사업이었는데 이후 댐 개발 사업,
지방도로 개선 사업, 하천 정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현재도 다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서 사업과 비슷한 도로 개선 사업이나 댐 개발 사업 등이 추진 중입니다. 2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조 5,4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1조 160억 원 이상이었고 대출 잔액은 9,310억 원 정도로 집행액과 대출 잔액 모두 전체 2위였습니다. 1993년 송배전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기관차 구매 및 철도 현대화, 국가정보통신망 개발, 상수도 개발 등이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진행됐습니다. 향후에도 철도 신호 시스템 현대화 사업부터 상수도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위는 베트남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 막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했는데 누적액 기준 3조 57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1조 8,340억 원이 집행됐고 대출 잔액은 1조 6,030억 원 정도로 두 항목 모두 각각 1위에 랭크됐습니다. 1995년 18번 국도 개량 사업을 시작으로 고체 폐기물 처리 사업, 상하수도 건설 사업, 종합병원 개선 사업, 교량 건설 사업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준비 중인 사업도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 사업, 케네 철도 개량 사업,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 사업 등 분야가 다양했습니다. 베트남에 승인된 사업은 총 66건이었는데 이 역시 전체 국가 중에서 1위였습니다.